아침입니다. 오늘 캠프가 와가지고 떠돌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틀 수가 없어. 고생해주신 택배선생님 고맙습니다. 정말 무겁네요.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데 뭐야 이거. 자, 아직 이거 다시 껴야 돼.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? 아니, 끌 수가 없는데? 아, 이렇게인가? 좋아, 꼈어. 다시. 하나, 둘, 셋. 네, 앰프가 와가지고 이거 노브들을 바꿀 거예요. 바꾸기 전에 노브를 빼야 되는데 왜 두 번 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? 그럼 착각입니다, 여러분. 이걸 손으로 저거 빼면은 빼는 건데. 아니씨, 아, 잘 안 빠지는 것 같은데? 이게 보통 이 노브를 치킨헤드 노브라고 하는데 저는 이 치킨헤드 노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색깔별로 바꾸려고 하는데 친구 안 빠지네. 왜 그럴까? 앰프가 이제 진공관 앰프인데 저도 이 진공관 앰프를 써본 적은 많은데 구매해서 아니 옛날에 있었구나. 이것도 편집. 자, 초점이 참 많군요. 노브들이 안 빠질 때는 이렇게 피크 같은 걸로 지렛대의 원리를 삼아서 이렇게 넓혀주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. 오, 좋아. 쉽게 안 빠지는군. 방금 쉽게 깔 수 있다고 해놓고선 쉽게 안 빠진다고. 사실 노브를 이 앰프가 너무 커가지고 한 화면에서 안 담길 정도로 이게 너무 커. 오늘 와가지고 이거를 좀 테스트를 잠깐 해보고 왔는데 이게 완전 새 거다 보니까 상태 좋은 진공관 앰프가 소리가 진짜 좋긴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조를 해가지고 아껴서 쓰려고 샀습니다. 역시 고민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종류가 다른 종류가 좀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육각형 이런 모양부터 파란, 하얀, 뭐 노란, 뭐 초록 이렇게 있는. 근데 이렇게 한번 꼽아봅니다. 오, 벌써 귀엽습니다. 이렇게 벌써 귀엽지 않습니까?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로고를 뗄 거예요. 떼고 제 무직 작업 로고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부착할 겁니다.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. 이 앰프의 스킨이죠. 앰프 스킨들 이거를 위에다가 이게 내열이 좀 돼야 됩니다. 왜냐면 이 진공관이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요 나중에. 그래가지고 이것을 랩핑을 해가지고 제 자동차에 했던 그 고무 스프레이로 랩핑을 한 다음에 아저씨 페인팅으로 이렇게 시그니처로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앰프를 샀는데 요거 앰프 그릴을 요 친구로 바꾸려고 요거를 주문을 했는데 요걸로 바꿔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먼저 이제 친구를 그릴을 떼어내야 되는데 다 풀어가지고 요 그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를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. 잠깐 요거를 잠깐 조립을 해볼게요. 어쨌든 이렇게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빠줍니다. 자, 그래서 벌써 멋있는데? 오늘은 저의 앰프를 색칠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손잡이를 분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앰프를 뜯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. 그치? 이 비닐로 먼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 덮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자, 이렇게 칠했고 이제 라인들을 그려줄 겁니다. 그려보도록 할게요. 나사가 안 빠지도록 뭔가 드디어 벌써 작업이 완료되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곧 이 앰프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기대합니다. 여기 안 했네. 근데 여기 왜 안 했지?